추적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명사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시인으로 유명한 부산시청 김희영 건강체육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신 김희영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잠깐 네. 제가 고민을 네, 좀 했습니다. 뭐 신으로 불러도 되고 국장으로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둘 다 마음에 드니까요. 그러세요. 네. 예. 일단은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는 부산시청 김희영 건강체육국장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맡고 계신 직책이 있으시니까요. 네.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분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산시 해당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건강체육국. 부산시의 작년에 건강체육국을 신설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과 네네. 관련해서요. 우선 네. 건강체육국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좀 소개해 주시죠, 국장님. 네, 그 건강체육국에서는 활력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도시 구현을 우리 건강체육국 비전으로 삼고 예. 네, 건강한 부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관리라든지 또 맞춤형 의약서비스 지원 그리고 또 안전한 먹거리 제공, 생활체육 저변 확대, 뭐 의료건강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의 건강 수준은 국장님 어느 정도인가요? 예,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건강지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예, 일단 고령 인구 비율이 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암 사망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 고혈압 사망률 이게 우리 7대 특강력시에서 예.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왜 이렇게 암 사망률이 우리 이 특강력시에서 높을까? 예. 그 일단은 원인 규명을 해서 예.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시책들을 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까지 예. 원인 규명을 마무리 짓고 그에 맞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장님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시인이라는 호칭을 제가 붙였습니다. 네. 이제는 시인 김희영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글쓰기를 원래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그 젊은 시절부터 예.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퇴근을 하고 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좀 실속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즐겁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독서라든지 글쓰기가 되다 보니까 취직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글을 써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취미생활로 하기에는 8집이나 되셨잖아요. 예, 8권의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글을 써오셨는데요. 예, 꾸준히 한 3, 4년 간격을 두고 한 권의 시집을 발간한 셈이죠. 예, 사실은 공무원과 시인 잘 어울리는 매치는 아니거든요. 예, 뭐 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글이 상당히 따뜻하고 소프트하고요. 네. 네. 감동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잠시 네. 뒤에 우리 국장님의 김희영 시인의 낭독으로 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공무원이 된 다음에 시를 쓰신 거네요. 시를 쓰시다가 공무원이 되신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로 네. 하자면. 네. 우선순위로 하자면 예. 네. 공무원하면서 시를 접하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써왔는데 예. 그 이제 동기는 사실 객지 생활에다가 예.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독서를 하면 면서 시를 써가는 게 참 그런 부분이 좋겠다. 나를 승화시켜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글을 써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독서를 하고 시를 쓰고 시집을 내고 이런 과정 중에서 공무원 생활, 직장 생활이 훨씬 수월해지시던가요?
네. 정말 힘들고 예. 혼자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몇 번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러한 감정들을 시에 녹여서 표출을 하니까 정말 그 시를 한 편의 시를 쓰고 나면은 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예. 제가 울적할 때나 힘들 때는 항상 시와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시를 쓰는 것은 둘째 치고 이 시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여덟 번째 시집이거든요. 네네. 상당히 많은 양의 시가 모여야 하고요. 시간도 좀 걸릴 텐데요. 네.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쓰시나요? 시를 쓸 시간은 예. 낮에는 정말 없습니다. 너무 일하셔야 바쁘고 예. 저는 시를 정말 그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쓴다는 거. 예를 들면 잠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자는데 좀 늦게 자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쪼개는 부분도 있고 예.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을 저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뭐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예. 또 빨래를 하면서 시를 생각하고 제가 또 출퇴근을 할 때도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예. 사무실에서 뭐를 할까 어떤 일을 해결할까 항상 저는 고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물론 저처럼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는 네, 두 가지 일을 하는 동시에 그런 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시고요. 액티브하시고요. 재능도 참 많으십니다. 이번에 발간한 시집 보니까 제목이 시와 바다 부산이에요. 네네. 이번 시집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 시집은 우리 부산 하면은 떠오르는 축제, 대표적인 축제, 관광지, 위주로 해서 그에다가 이제 좀 사진을 연관되는 사진을 기재를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우리 부산에 많이 찾아오니까 예. 중국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시집을 발간하면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우리 부산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부산시를 홍보하는 그 시집을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을 발간하게 된 겁니다. 예. 잠깐만요. 이 시와 바다 부산 이거 업무의 연장선상 아닌가요? 네, 시의 바다 부산이라는 네, 게 네. 사실 우리 부산은 어느 한 곳마다 빼놓을 예. 수 없을 정도로 시가 다 있어요. 예. 나름대로 아름다운 시가 거기에 숨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부산을 바다도 끼고 있고 예. 그만큼 바다의 물만큼 우리 부산 땅이 시로 넘쳐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시의 바다 예. 부산이라고 제목은 정했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무원과 시인 뭔가 매치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공무원이 시인이니까 이런 게 좋으네요. 우리 네. 시장님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또 안 그래도 멋지게 홍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예. 그 이제 우리 실국장님들 월요일마다 회의를 합니다. 예. 정책 회의를 하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은 시장님께서도 나가 보면은 부산을 너무나 모른다. 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 파트에서만 부산을 홍보하는 시책을 펼게 아니라 예. 다른 실국에서 좀 고민을 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부산을 좀 홍보 좀 했으면 시책을 펼으면 좋겠다. 늘 좀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 우리 국에서 하는 연계해서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었지만 또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시로서 우리 부산을 홍보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시의 바다 부산이라 정하면서 예. 우리 부산 하면 오르는 관광지 축제를 이렇게 중국으로 번역도 하고 사진도 매칭을 해서 내면은 예. 참 이게 좋은 시집이 되겠구나 예.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우리 김희영 시인께서 쓰신 시들을 네. 제가 쭉 보면서요. 요거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는 사실은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네, 네. 요 시도 잠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은 네. 말씀이 나온 김에 이번에 네. 발간한 시집 시의 바다 부산 네. 가운데서 부산 아
이런 곳이 아름답구나. 우리 부산 관광 명소를 담고 있는 모두 중국어로 번역까지 한 우리 요커드를 염두에 두고 쓴 네. 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로 부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지 네. 그 시를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음악을 좀 준비를 네.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음악이 나오면 예. 요즘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부산을 찾는 분들이 예. 그 마린시티의 야경을 참 즐겨보러 온답니다. 멋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 시 중에서 예. 마린시티의 밤이 있는데 이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의 밤. 땅거미가 밀물져 오는 저녁 무렵 바다는 어둠에 묻히고 티파니 21 크루즈선 하안이 불 밝히고 우리를 맞이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출발은 하나 둘 불 밝히듯 설레기만 하고 육지에서 널 그리워하던 바다에서 마린시티 동백섬 강한대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바라본다. 바다에서 바라본 마린시티의 밤. 그리움이 밤바다를 헤치고 마린시티로 건너간다. 바라만 보아도 그리워지는 밤 깊은 마린시티. 그리움은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꽃등으로 반짝이는 도시로 눈썹다리 걸린다. 네. 멋지네요. 정말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름이 살짝 든대요. 마린시티의 그 야경을 참 멋지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네.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명사 초대석 김희영 부산시 건강체육국장이면서 시인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 낙엽이라는 시 제가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시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네네. 한번 소개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시 한 편 더 낭독해 주세요. 네. 제가 음악을 예. 낙엽 눈시울이 붉은 것이 많이도 울었고 덩이 굽은 것이 열심히도 살았구나. 몸이 가벼운 것이 마음을 비웠고 바스락바스락 정겨운 하음이 곱게도 사랑했구나. 네. 길지 않습니다. 길지 네. 않은데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낙엽을 보고 인생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예, 이 낙엽이라는 낙엽을 자세히 눈여겨보면 예. 낙엽이 붉은색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울었을 때 눈이 붓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작상을 해서 눈시울이 붉은 것이 많이도 울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또 낙엽이 마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도 구부정하거든. 그래서 네. 덩이 굽은 것이 열심히도 살았구나.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덩이 굽은 줄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의미하고 뭐 이제 낙엽이 다 마르면 가볍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마음을 비운 것에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연상을. 그래서 몸이 가벼운 것이 마음을 비웠고 그 다음에 다 마르고 나면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예. 저는 그 하음이 정겨운 하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소리가 같이 느껴져가지고 바스락바스락 정겨운 하음이 곱게도 사랑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정말로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고 보니까 예. 그냥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서 순간순간 열심히 살고 이웃도 사랑하고 많이도 울고 현실에 부닥치고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을 많이 겪어오다 보니까 이 낙엽이란 게 꼭 제가 앞으로 살아갈 예. 예, 인생에 어떤 그런 어떤 메신지를 예. 던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낙엽처럼 이러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를 써게 되었거든요. 멋지십니다. 네. 낙엽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일생과 또 희노애락과 노년에서 바라보는 삶으로 승화를 하셨어요. 네. 낙엽이라는 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시인 김희영을 만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행을 좋아하시나 봐요. 부산 백경에 대한 네. 시집도 내셨잖아요. 네, 저 일곱 번째 시집이 이제 부산 백경이었고 이번에 여덟 번째 시해바다 예. 부산인데 제가 이 부산 백경에는 물론 이제 우리 백경이라 하면 아름다운 경치일 거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백경 안에 사실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유형, 무형, 문화재, 우리 부산의 문화재들, 그리고 이제 또 아름다운 관광지, 그리고 이제 관공서, 예.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부산 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부산을 사랑하게 되었고,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부산 백경이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작품 활동을 하기 전과 후, 국장님의 삶에도 변화가 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정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예. 제가 느끼는 부분이 하기 전에는 어딘가 좀 불안하고 시를 쓰기 전에는 어떠한 제가 힘겨울 때 좀 의지를 한다거나 저 나름대로 저를 다독이고 하는 그러한 게 조금 부족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시에다가 담아서 표현을 이렇게 자꾸 하면서 살아오니까 정말로 그 시를 한편 쓸 때마다 쓰고 나서 제 삶에 그 시가 윤기를 더해주고 또 저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주고 예.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해주고 시가 분명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글솜씨가 별로 없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시작하면 좀 윤기가 흐를까요? 인생이요? 아, 정말 그 시라는 것이 네. 뭐 시인이라서 특별히 쓰는 게 아니라 예. 누구나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오랜 섭작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그 차이일 뿐이고 예. 예, 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러한 감동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모티브를 좀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서보다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인생을 폭넓게 바라보고 살아오면서 작품으로 승화시킨 시인으로서 네. 하루하루 힘들고 인생에 좀 윤기를 더하고 싶다 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좀 위로의 말씀 네.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지 네. 말씀을 좀 남겨주시죠. 예. 그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저는 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이 힘겨움이 저 앞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저는 부딪힐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칸트의 명언을 저는 항상 자주 떠올려요. 예.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명언이 있는데 예. 그게 제가 힘겨울 때는 그런 자신감, 예. 그런 용기, 그런 거를 가짐으로써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는 삶을 살 때에 정말로 일 중심, 예. 완전히 그 일에만 몰두해서 일을 하고 그 외에 나의 시간을 가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예. 그 시간을 쪼개서 정말로 집중해서 일을 하고 예. 나머지 여가 생활을 즐길 것은 즐겨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참 잘 사는 방법이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네. 네. 우리 김희영 시인님처럼 저도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네, 오늘 명사초기에서 부산시청의 김희영 건강체육국장이자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